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이책방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약간 뜸을 들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유품을 정리하신다면서요?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뭘 정리하는 게 유품을 정리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물건들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고요. 네. 뭐 유언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들도 있고, 네. 자녀들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부분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네.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전에 뭐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락을 많이 하는 걸로 책에서 나와서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김 대표님을 만나거나 김 대표님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미리 조금 만나서 네. 준비를 조금 한다든지 어드바이스를 조금 구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사망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또 저희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이유들 가운데서 단순히 이제 사망한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 뿐만이 아니고 예. 사망 임박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하는 임종시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물건 사는 걸 좀 멈춰야 되겠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 집 살림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4인 가족이지만 또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은 최소 뭐 5인 가족 혹은 또 6인 가족 이렇게 있다가 다들 분가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본가가 노부부 두 분만 남게 계시고 나머지 이제 자녀들은 전부 다 분가를 해서 따로 사시다가, 부부 두 분이 계실 때는 뭐 외로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분 가운데서 반드시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네. 혼자 남게 되면 혼자 남으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분 남아 계시는 한 분조차 이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네. 이 집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정리를 하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네. 요즘은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지방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도 복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제 자녀가 조금 커서 출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네 물건 네가 다 갖고 가 이런다면은 필요한 건 갖고 가겠지만 예를 들어 침대라든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그런 거 안 들고 가겠네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피아노죠.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우리가 살다면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거군요. 엄청나죠. 다 가족들이 함께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 필요했는데 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네. 필요한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침대도 푹신푹신한 어떤 스프링이 있는 침대에서 네. 점차 연세가 드시면 이제 돌침대로 바뀌잖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도 글을 읽으면서 왜 그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바닥에 좀 딱딱하거나 황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따뜻한 온기가 되게 많이 온돌침대. 예, 온돌침대처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침대 생활을 하시면서 밑에 전기장판을 까는 것보다는 돌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혼자서 생활을 그동안 잘 못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침대가 또 한 번 더 바뀌어야 되는 또 순간이 또 옵니다. 예. 요양과 관련돼 있는 병원 침대가 필요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병원 침대가 필요하면 또 휠체어가 필요할 테고요. 휠체어가 필요하면 난차가 또 없어져야 될 테고 문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이제 손잡이도 또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고치고 살려면은 그것도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어디에서 요양을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 네. 자녀들하고 함께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닥치게 되면 예. 편한 쪽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1번에서는 웬만한 산업들은 다 하향하고 있는데 실버 산업하고 이런 쪽 산업만 성장 중이다. 네. 실버 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면 뭐 의료용품이라거나 노인용 기기적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실버 산업 바로 맞물려서 다음 산업이 바로 엔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이름이 실버가 네네. 아니고 엔딩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노인이 액티비티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신다면 결국은 실버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지만 실버 산업 다음에 바로 맞물려서는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임종과 관련해서 뭐 욕창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니 주변에 누군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네.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 네. 성년 후견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곧 장례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와 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사망한 이후에 또 유품을 정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추모에 이르기까지 네. 굉장히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장례 업체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장례를 도와주는 이제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도움이 없이 옛날 집에서 치르라고 했으면 불가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산업으로 편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으로는 그것과 연관돼서 또 계속 한국에서도 사업이 이제 굉장히 5~8년 개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을 했고 노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가이 세대라고 그래서 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태어난 인구수가 약 한 900명 가까운 인구가 태어났는데요. 47년부터 49년, 49년 사이에 이제 3년 동안에 900만 명이 예, 나왔다. 예. 1년에 300만 명. 1년에 300박이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50만 명 정도의 사망 인구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곧 이제 단가이 세대가 본격적인 사망기에 이르게 되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2021년도 사망자 숫자가 31만 명이에요.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라고 말씀하시는 네.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네. 태어난 인구인데요. 한 해에 약 한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네. 100만 명씩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사망기에 도래하지 않았고 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완전히 다 끝낸 상태에서 예. 향후에 한 10년도 안 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은 뭐 단가이 세대가 한 3년 정도 만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구가 앞쪽 뒤쪽하고 합치면 약 한 1000만 명에 이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죠. 예. 10년 동안 한꺼번에 돌아가시는데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많은 인구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한 15년쯤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55년생이 지금 대략 예, 65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뒤부터 보통 평균 연령을 그렇죠. 따져보면은 여자 78세, 남자 70세니까 한 75세 정도를 중립지역으로 네. 보면은 그러네요. 10년 후부터 우리나라에 그렇죠. 굉장한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경제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야 10년 후부터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은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를 하던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떤 삶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하지 않든 네.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나는 죽고 난 이 다음에 나는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와야지 라는 네.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연세가 조금씩 들면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꿈, 야망, 네. 성공이라고 네. 하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중년 이후로부터는 아 그래도 삶에 대한 어떤 보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로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이제 후대를 위한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바뀌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키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뭐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인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평화라든지 그래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든지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갑자기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야 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빠진다. 그렇죠. 더 바빠지죠. 근데 나 혼자만 생각하면 네. 바쁠 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네. 근데 갑자기 내가 죽어.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기억되지? 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나를 분명히 추모할 텐데 네.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네. 지금 현재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남겨놓은 게 어떤 것들을 남겨놓을까 네. 이런 구체적인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김 대표님 혹시 지금 이 일이 사실 쉽지 않고 사회적인 시각도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 사업하셨잖아요. 네. 무역업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땐 돈 잘 버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면... 쉬운 거니까. 예. 저도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통업부터 시작을 해서 에리어를 조금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역 쪽으로 이제 점점 넓혀나간 그렇게 케이스였는데요. 그렇게 점점 키우다 보니 보람도 느껴지고 굉장히 네. 야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 회사 직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사망하는 어떤 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아 사업을 왜 해야 될까? 난 정말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뭔가에 대한 어떤 뭐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고 너무 충격이 좀 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 NHK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어떤 뭐 유물 정리하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계기가 되어서 네. 일본에 있는 그 회사 대표를 네. 찾아가면서 이상하게 이제 인생이 바뀌었죠. 한국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네. 해서 일본에 가서 경험을 많이 했죠. 네. 3년 정도. 그야말로 엔딩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엔딩 사업 최고 커진 거고. 일본이 엔딩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혼상제라고 해서 상예라고 하는 상장례라고 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일본은 관혼장제라고 해서 네. 장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구가 사망할 수도 있고 쓰나미나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빨리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장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 원래 예 원래 예 거기다가 장례 문화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이제 인생이 뭐 허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자그마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오미야게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네. 있다거나 또는 고인이 사용했던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카타미라고 그래서 네. 돌아가신 이후에 서로 나누는 또 문화가 있습니다. 카타미 네. 와케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원래 있는 나라다 보니 서로가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있는 데다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조금 진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또 갑자기 또 이제 1990년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네, 플라자 이후에 네네. 그때 갑자기 일본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일자리는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딘가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 제조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도 빨리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쪽이 이제 엔딩 쪽.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된 거죠. 아, 네네. 예, 그래서 네. 이걸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꾸고 또 굉장히 이쪽에 축약되어 있는 노하우와 함께 플러스 되어서 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죠. 예. 성장 과정을 저는 이제 다 봐왔으니까. 그럼 일본의 장사 장래나 한국의 장사 장래가 차이가 많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일본의 장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연결식 위주로 하는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장식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장례 분위기가 밝게 만들다거나. 최근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셔가지고 지금 관에 온 장식을 해가지고 군인 같은 사람들이 관을 들고 이렇게 돌고 움직이고 막 뭐 이렇게 주변에 모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 모여서 관을 가운데다 놓고 뭐 꽃을 던진다던가 그렇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장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첫째. 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 위치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관에 뚜껑이 있어서 고인의 얼굴을, 예,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 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매장을 하면 삽으로 퍼서 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넣듯이 연결책에 참여하신 분들이 꽃을 들고 꽃을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그 관 안에다가 놔두죠. 꽃관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시신을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훨씬 더 산 사람과 친숙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밝고 분위기가 매우 밝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층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 1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있으니까 조금 많이 바뀌어서 입관을 할 때에 꽃을 미리 넣어놓은 상태에서 꽃관처럼 이렇게 꽃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인을 모시고 하는 부분들로까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염습이라고 하는 매장의 문화와 네.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조금 섞여서 네. 있는 그런 문화가 미국이라든가 여기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종의 연결식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식이 고인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는 고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우리는 좀 무서워하잖아요. 네. 죽음에 대해서 삶과 네. 죽음이 완전히 조금 구분되어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 조금 아직도 이쪽 장례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조금 터부시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연결식으로의 이전은 제 느낌에는 될 것 같네요. 금방 와 있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빨리 와 있는 상태가 요 사이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예. 늦게까지 문상객을 받지는 않잖아요. 10시 되면 끝나고 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 밤새서 24시간 뭐 화토를 친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장례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빨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우 대부분 연결식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또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식을 하는 우리는 고인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연결식으로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주례를 해주는 주례사가 있듯이 연결식을 해줘야 되는 분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네. 앞으로는 사회를 보거나 네. 하는 역할들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잠깐 뭐 고인에 대한 인사 묵념 요럴 때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전문화되거나 이제 그렇죠. 추도문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분의 생일을 다 다루거나 네네. 기억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네. 아 그렇게 되겠군요.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고 얼마나 많은 근조화환이 와 있고 이게 마치 좀 위세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고인의 자리는 없고 살아있는 자리만 장례식장에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아, 살아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혼식장처럼 자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느냐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인과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서의 충분한 어떤 감정적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장례도 후딱후딱 해서 빨리 치는 데다가 네. 장례 빨리 끝나고 나면 사실은 휴가를 일주일 받는데 네. 3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법적 절차도 밟아야 되고? 네, 법적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때 3일 끝나고 나면은 사무자회라고 해서 5일차 되는 날 네. 함께 이제 또 뭐 납골당이 되었던 수목장이 되었던 함께 가야 되는 어떤 네.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4일차 되는 날 사실은 유족들이 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 뭘 해야 되느냐면 집에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또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논들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각자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쯤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일터로. 네. 그러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또 없으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고인이나 또는 본가나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예, 책을 쓰신 김석중 대표님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